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극딜론. 신군 극딜에 대한 영상을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보고 들은 정보들을 최대한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메이플스토리 보스 시스템 속 극딜 과정은 다른 RPG 게임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극딜 버프를 돌려주고 버프가 가동되고 있는 시간 안에 극딜 관련 액티브 스킬들을 사용해주면 되는 것이죠.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지만 좀 더 세세히 들어가면 이 과정이 쉬운 직업이 있고 어려운 직업이 있습니다. 제논이 이제 극딜 버프를 최대한으로 가동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 카데나가 액티브 스킬들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직업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신궁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신궁은 극딜 버프를 돌릴 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신궁이 돌려주는 극딜 버프로는 주로 불사이, 에픽 어드벤처, 이볼브, 크리티컬 리인포스, 스플리데로, 카트리지, 메어축, 에다가 엠버링크와 여러가지 시드링 정도가 있겠죠. 전부 스킬만 눌러주면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극딜 버프를 돌리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극딜 로직으로는 사실 유저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극딜 버프가 전부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 파이널 에임, 트즈나 카트리지에 캔슬까지 하고 스나이핑을 쓰는 편입니다. 사실 극딜을 넣는 방법도 매우 간단한 편이에요. 파이널 에임, 스킬 딸깍, 카트리지랑 차지드 눌러주시고 스나이핑만 쏴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신궁은 극딜을 준비하는 과정도 쉬운 편이고 극딜을 넣는 방법도 쉬운 편입니다. 다만 요즘 메이플 극딜 메타와는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 뭐 아예 평딜 직업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극딜 직업도 아닌 약간 하이브리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말이 좋아서 하이브리드지 그냥 애매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40초 극딜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딜량 점유율을 보면 스플릿 에로우의 지분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스나이핑에 터지는 스플릿의 데미지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평딜 상황에서 스플릿을 얼마나 맞추느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다음은 극딜 속 트루 스나이핑의 위치입니다. 트루 스나이핑이 신궁이 가진 유일한 무적기이고 또 과거 14초짜리 무적기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트스나를 극딜 사이클에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논쟁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트스나 한번 클릭이 카트리지 한번, 즉 한번 발사해서 나가는 풀버스트샷 4번에 스플릿이 터지는 데미지와 맞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파이널 에임 안 쓴 40초 극딜 사이클에서 7%의 점유율을 보여주는데 요 정도면 사실 극딜로 써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내가 보스를 함에 있어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 뭐 가령 카벨룸이라든지 수 3패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트스나를 무적기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극딜 버프를 돌리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 채널 속 보스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저는 이렇게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불사이, 에픽 어드벤처, 크린, 스플릿, 메어축, 이볼브, 카트리지, 엠버링크, 시드링, 파이널 에임, 트스나, 바인드, 카트리지 순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극딜 순서입니다. 왜일까요? 극딜 버프는 지속시간이 긴 스킬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속시간이 긴 스킬을 먼저 사용하고 짧은 스킬을 나중에 사용해서 최대한 극딜 버프들이 중첩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중에서 지속시간이 긴 스킬은 뭘까요? 스플릿이 72초입니다. 그럼 스플릿을 먼저 돌리는 게 맞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카트리지는 지속시간이 60초지만은 8번의 발사가 이루어지면 사라지는 스킬이죠. 카트리지 자체도 데미지가 상당하지만 사실 그 후속타인 스플릿을 터트려주는 보조 스킬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카트리지를 먼저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지속시간이 긴 것부터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스플릿, 메어축과 에픽, 이볼브와 불스와이, 크린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바인드를 걸고 나서 엠버링크와 시드링을 쓰고 극딜을 넣어주면 돼요. 파이널 에임이 있다면 파이널 에임을 쓰고 난 후에 바인드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궁 극딜 버프를 돌리는 순서인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포커스 온 버프인데요. 15초 동안 최종 데미지 4%, 방부 13%가 증가하는 스킬입니다. 이걸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한 신궁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서 보면 파이널 에임을 가장 먼저 쓰잖아요. 파이널 에임 지분은 상당한 편이고 극딜 메타에 맞는 스킬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커스 온이 있는 상태에서 파이널 에임을 돌려줘야겠죠. 그리고 이러한 논리에서 보았을 때 트스나도 포커스 온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입장하자마자 혹은 보스 패턴을 피하면서 공격을 많이 안 한 경우에는 포커스 온 버프가 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에임을 사용하기 전에 차지드로 한번 긁어준 후에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파이널 에임과 트스나까지 포커스 온 버프가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쿨타임이 돈 차지드로 카트리지 캔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턴을 피하면서 스플릿을 최대한 많이 맞춰주시면 신궁의 극딜이 끝이 납니다. 다음은 수로에서의 빌드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수로 빌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제가 극딜 버프를 돌리는 순서대로 극딜 버프를 돌리고 극딜 스킬을 사용하는 것도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의 공백을 주의하면서 트즈나와 카트리지를 적절하게 나눠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은 뭐 대략 이렇습니다.
신궁 수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튜브에 다른 분이 올리신 빌드가 있습니다. 이 빌드를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은 제가 만들어낸 빌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영상에서 빌드를 다루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해당 영상을 고정 댓글로 제가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빌드는요, 거의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사용하는 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웨폰 퍼프, 리레, 그리고 일격필살까지 전부 활용하는 빌드니까요,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을 때 한번 참고 정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격필살이 없다, 나는 리레가 없다, 아니면 뭐 시드링이 하나다, 나는 시드링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저의 방식대로 해보시고 또 알려져 있는 신궁 수로 빌드로 한번 쳐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신궁 수로 같은 경우에는 신궁 1위분이 수로 빌드를 개발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빌드를 한번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펀치킨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